자, 제가, 프린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러니까 네임넘버 세트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프린팅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프린팅 기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기계는 여기 HF450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야린이라고 되어 있고, 유로파라이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꽤 지금 한, 오래 해서 한 10년 이상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과거 스포팅 아이디 이전에 여기 크리스케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사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로파가 실제로 이 기계의 제조회사인데요. 이 HF4500은 거의 영국에 있는 모든 프리미어 리그, 그 다음에 챔피언십, 뭐그 이하 팀들 구단 샵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유명한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뭐, 미국 같은 데 경우나 아니면 나머지,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회사, 일부는 나이키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은 인스타라는 기계를 미국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인스타는 저희가 사용하기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이 축구 유니폼에서는, 대부분 유럽에서는 요 제품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팅을 우리가 이 작업을 할때 여기 있는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플레이트의 길이가 가로 재면 여기서 38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가 이렇게 38, 38cm인데 요 프린팅의 요 38, 38cm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의 등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이 프린팅 작업을 할때 선수들이 실제 입는 옷도 이 기계로 대부분 작업을 하게 되는데.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유니폼, 실제 유니폼도 다 이걸 작업, 이 옷으로 작업을 해요. 요렇게 놓으면, 요 기계에 요렇게 옷을 걸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면적에, 실제 선수들이 입었을 때, 우리 등을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등이. 그래서, 선수들이 입었을 때, 요 프린팅이 들어가야 되는 면적의 최대 크기를 요 정도로 설정을 해놓는데, 물론 요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즌이나 특정한 뭐 대회에 따라서 이 네임넘버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면 물론 요 38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의 소재, 요 위에 있는 소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달라붙질 않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여기가 열판입니다. 그래서 이 열판을 여기에 누르게 되면 여기 쿠션 패드 같은 게 있어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서 이 옷에 다른 충격을 주지 않고 이 압력을 그대로 이 패드가 흡수를 하면서 시간이 일정한 세팅된 시간 동안에 프린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대개 이제 이런 프린팅 기계들은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이 기계도 그렇고 빨간색 노란색 버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온도계처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그 시계 모양인데 요거는 타이머 작용. 요게 요 부분을 컨트롤러로 부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150으로 나와 있는 게 온도 템퍼레이처. 근데 요걸 누르면 15로 설정되어 있는 게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타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15초 작업을 하게 되면 150에 15를 놓고 작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번 볼까요? 저희가 누르면 시간이 역카운트 되기 시작합니다. 15에서 11, 19 보이시죠? 7, 6, 5, 4, 3, 2, 1. 도달된 시간이 되면 작업이 끝났다고 B 부조가 울리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울리게 되죠. 그리고 시간과 그 다음에 온도는 이 기계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럼 압력은 어떻게 조정하느냐? 압력은 이걸로 조정을 합니다.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레버를 압력이 강해지고, 이쪽으로 돌리면, 반대로 돌리면 압력이 느슨해져서, 많이 돌리면 프린팅 압력이 전혀 가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이 감으면 여기 프린팅이 딱딱하게 이렇게 됩니다. 작업이 힘들게. 그래서 이 접착력 정도를 설정을 해주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그 자가 프린팅을 하신다는 분이 계신데 그 자가 프린팅에서 제일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다리미로 온도만 적정하게 간다고 프린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압력이 보통은 기준이 3바 정도가 되는데, 그 3바 온도, 그 압력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체중이 뭐한 1, 200kg 되시는 분들이 정말 세게 누르는 정도의 압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정도 체격 조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게 누르지는 않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미는 특히 뭐 면, 실크 뭐 이런 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기계처럼 실제 온도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온도 설정을 잘 못 하시게 되면 태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옷을 태워 먹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왜냐면 온도를 못 맞춰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도 이상 올라가는 거죠. 이 유니폼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170도, 180도에서도 쉽게 타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안정,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만약에 다리미로 꼭 집에서 해야 되는 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온도는 그 실크와 면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온도가 더 높아가면 옷에 타거나 버닝 자국이 남습니다. 다리미 자국이.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이제 프린팅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번 그 제품을 가지고 프린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실제 그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그 마킹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마킹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가지 설명 드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토트넘 서드 제품 어떤 분이 마킹을 맡겨 놓으신 건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프린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프린팅을 하게 되면 뭐 이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플레이트 크기가 38, 38인데 요 기계 옷을 이렇게 먼저 긁게 되죠. 긁게 되면 대개 이제 옷이 새 옷이든 뭐 입었던 옷이든 이렇게 구김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 구김이 많이 가게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한번 눌러주는 작업을 먼저 거칩니다.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옷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혀 있거나 구김이 가 있을 경우에 이 프린팅을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 경우에 간혹 여기가 접혀 있는 것들이 미세하게 접혀 있어서 프린팅을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옷이 씹히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이 옷이 씹히는 거를 뭐 잡아당겨서 펼 수는 있지만 이제 프린팅이 나중에 벗겨내면 이 프린팅이 찢어지죠. 그래서 그 프린팅 자체가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먼저 기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5초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올린 다음에 이 옷 면을 평평하게 먼저 맞추게 되는데 여기에서 38, 38이라는 거는 선수들이 실제 유니폼을 입었을 때 등판 우리가 이렇게 유니폼을 입게 되면 그 등판의 크기가 요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이제 프린팅 작업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개 우리가 유니폼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대개 이게 공업품으로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이니까 공산품인 경우에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크기가 뭐 가로 세로 크기 높이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데 비해서 옷은 그렇지가 않아요. 옷은 그렇지가 않아서 옷은 이 유니폼을 뒤에 기계에 걸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스포츠라는 로고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 로고가 이 옷의 한 가운데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이키 유니폼 보면 중간에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보이시나요? 예. 이 중심을 가르는 선인데 이 중심에 가르는 선조차도 이 옷의 가운데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축구 유니폼들은 이게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프린팅을 할 때는 프린팅을 하는 작업자가 임의의 중앙선을 가정을 하고 임의의 그 중앙 위치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룰을 프린팅을 위한 룰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절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절개선에서 이렇게 지금 스티칭되어 있는 부분 목 뒤로 이 부분도 이게 곡선이 정확한 어떤 곡선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삐뚤어져 있어요. 약간 지금 다. 그러면 이 프린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네임 블록을 여기다 대면 딱 됐을 경우에 여기가 정확히 둥근 형태면 이게 한가운데 딱 들어가서 여기에 남는 여백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정확한 세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옷이 약간 쳐져 있다든지 이러면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임의의 이 자리 위치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 프린팅의 위치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 이게 프린팅이 약간 간격이 안 맞다 이런 말이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유니폼을 뺀 상태에서 멀리서 프린팅 된 걸 봤을 때는 요 부분들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프린팅 작업할 때와 작업에서 나온 결과 손님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오차가. 자, 그러면 실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트넘 유니폼에 손흥민 프린팅을 하게 되는데요. 프린팅은 작업을 할 때는 요 템플레이트라는 거를 써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그 토트넘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커브 스타일이라 그래서 프린팅을 우리가 커브로 하라는 거는 이 이름을 작업을 할 때 요 템플레이트라는 자를 대고 그 위에 손흥민이라는 레터를 배치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는 게 요 레터가 만약 세 개인 경우에는 먼저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중심 레터를 먼저 가운데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좌우에 있는 레터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손으로 일일이 다 레터를 배치를 하는 거는 이제 EPL 같은 경우는 요 레터 단위로 글자 단위로 다 하나씩 A부터 Z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문자까지 다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저희가 이 레터를 다 보유를 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다양한 프린팅을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의 호날두 같은 선수 인기가 유벤투스 입단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를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레터를 하나씩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네임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로. 그랬을 경우에 필름에 레터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 요거를 블록처럼 사각형에 이렇게 네임을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걸 네임 블록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네임 블록은 이 템플레이트 상의 곡선 커브에 보면 좌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임 블록을 할때이 어덜트 레터 그거에 요 사이즈 규격에 맞춰서 커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알파벳 단위 하나하나씩 작업하는 것들은 레터 단위로 개별 낱개 레터 단위로 작업을 한다 그래서 루즈 레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루즈 레터 프린팅을 하느냐 아니면 네임 블록을 써서 프린팅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그 용어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EPL인 경우에는 팀에 따라서 다른데 유니폼의 구조와 그 다음에 어느 특정 팀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둥글게 지금 포그바를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둥글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린팅에 면이 스트레이트면 우리가 작업을 할때요 뒷면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뒷면에 작업을 하게 되면 레터를 일직선상에 배치하는 거죠. 곡선이 아니라. 요렇게 되면 이거는 여기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걸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프린팅을 한다 그러고 곡선이 되면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 곡선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커브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런 경우 글자가 세 글자든 아니면 이게 이브라우비치처럼 뭐 이렇게 이제 되게 이름이 긴 선수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레터를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게 되면 프린팅이라는 거는 이 작업을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텅 충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돌릴 때도 텅 하는 충격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레터가 여기에 잘 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계적 충격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에 옷과 기계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그 레터가 움직이거나 해서 우리가 이 템플레이트를 대고 정확히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레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요런 비닐 테이프입니다. 이게 실제로 테이프인 거는 여기 뒷면이 그 접착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하게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요그 비닐에 지금 요 선이 보이시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렇게 큰 거가 주니어 커브 그 다음에 요 밑에 다 되어 있는 게또 슬라이트 커브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길거나 아니면 이름이 뭐 그거 하거나에 따라서 요그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스포팅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보면 여기 어덜트 커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이 어덜트 커브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여기에 레터를 배열을 하게 돼요. 자,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커브인데 제가 임의로 이 템플레이트를 내고 지금 절단면이 약간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템플레이트를 대고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O를 먼저 배치를 하죠. O를 먼저 배치를 해서 여기에 O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야 되니까 S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N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손이라고 프린팅이 되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이게 기계 충격이 되는지 어떤 거든지 해서 이 접착 성분에 대한 테이프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팅이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배치한 상태로 그대로 프린팅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 테이프를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스티키 템플레이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티키라는 게 끈적끈적한 접착제에서 그 접착증을 말하는 거니까 그게 부착이 되어 있는 그 템플레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롤로 만들어져 있어서 안 보이나? 롤인데 그 롤을 잘라서 저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손흥민 프린팅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템플레이트를 대고 한 가운데 일직선상에 여기 중심선을 저희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루즈레트인 경우에 템플레이트를 써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레터 그 다음에 양 사이드 레터를 이렇게 분포시켜서 배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배치가 되고 나면 손흥민의 번호 7번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는 뭐 저희가 그 이제 열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팀들마다 위에서부터 상단에서부터 몇 센치를 띄우느냐 이런 것들이 유니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대개 이제 저희들은 새 시즌이 시작이 되면 그 시즌에 대강 그 팀의 프린팅의 작업의 그 개요 이랄까요? 그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죠. 포지션을 봐서 아, 이 정도 그려서 작업을 하는구나 하면 그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하게 됩니다. 특히 저 손흥민 같은 경우는 워낙 빈도수가 높으니까 노출해야 되는 그거를 많이 테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찾아서 보고 프린팅 작업을 하게 되죠. 자, 네임이 배치가 되면 네임 크기 정도 하단으로 요 번호를 배치를 하고요. 번호를 배치할 때도 룰은 네임이 이 번호의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래서 네임 끝에서 양쪽 사이드에서 나오는 옆으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강 맞추게 됩니다. 양쪽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지만 이 상태로 프린팅 되거나 봐서 어느 정도 작업에 그 번호가 예를 들면 일자 같은 경우는 옆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번호가 그 양쪽에 번호 사이를 간격을 맞춘 다음에 여기 세팅이 되면 유니폼 한가운데 집어넣고 이거를 자 기계로 올립니다. 여기 지금 온도가 150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 시간은 15초로 네. 자 시간이 다 됐고 기계를 들어 올려서 쿨링 작업 이제 쿨다운을 해서 이 EPL 프린팅 같은 경우도 거의 프린팅의 그 휠 타임은 쿨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보통 저희가 한 5분 정도 식으면 완전히 식는다고 보고요. 뭐 한 3분 정도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이 프린팅이 떨어지기는 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분도 안 됐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린팅이 지금 이렇게 떼내면 이 자체가 식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식는 과정이 거치는 총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쿨링 작업이 오래 만약에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프린팅이 완성된 상태여서 이 프린팅이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때 구김 현상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프린팅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사실 그 손님들이 와서 뭐 프린팅 해달라거나 아니면 바로 와서 구입을 하는 경우는 바로 해서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구김이 적게 가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쿨링을 완전히 거치면 이 프린팅이 제일 단단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접어서 보관을 하거나 하더라도 큰 구김이나 어떤 분도 울린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게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요 프린팅을 저희가 작업을 해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집에서 만약에 프린팅을 하게 되면 뭐 기계적으로 여러 군데를 눌러서 이 필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압력, 이 기계가 갖고 있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람이 체중을 실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비해서 이 기계인 경우에는 워낙 단단한 압력으로 3-4바 이상 정도의 압력으로 기계를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그 시간이나 압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프린팅은 완창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작업을 하시면 그게 붙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단단하게 완전하게 붙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프린팅은 집에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프린팅 기계가 있는 곳에서 프린팅을 하시는 게 좋다. 그거. 네. 거기까지. Printing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Name Number Printing. 그 다음에 프린팅 하시는 분들 대개 이제 풀옵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슬리브 배지라는 거를 대개 부착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분들의 한 80-90% 이상의 배지를 다 풀옵션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지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그의 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예, 과거에는 배지 양쪽에 다 들어갔지만 지금 한쪽에만 들어가고 반대편에 이렇게 그 스폰서 로고들이 이제 그 구단 수익 차원에서 그 이게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쪽에만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배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프리미어리그 팀의 그 배치가 부착에 관련된 규정은 기본적으로 하이에서 몇 센치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니폼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스날 잠깐 보도록 할까요? 아스날 같은 거를 보면 유니폼 디자인상에서 브랜드 로고 아래쪽으로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린팅 작업을 하게 되면 배지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 넣게 되고 실제로 선수들 유니폼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배지 크기보다 높이가 꽤 낮아 보이죠. 여기 한 배지가 지금 나오는 규격이 프리미어리그는 최근에 이제 변경이 돼서 요 길이가 8cm 정도 되거든요. 80mm 사이즈인데 80mm 사이즈만큼만 딱 그 맞춰주면 좋긴 하는데, 요런 디자인 요소들 때문에 구단마다 배지 위치가 높이가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개 경우에는 배지의 높이는 구단에서 선수들 유니폼을 작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시전에 그 팀 내에서 정해진 룰, 이게 밑에서부터 몇 센치를 할 것이냐를 정하게 되면, 아니면 여기 어떤 특정 패턴이 있으면 그 위치에 하게 되고,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기 때문에 팀마다 약간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하는 작업은 여기서부터 배지 높인 8cm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그 시티용 리그 우승 배지죠.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 그래서 8cm에 놓게 되고 요 모양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제가 배지 작업을 할 때는 현재는 편의상 요거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배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특정한 로고를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실리콘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패드를 밑에다가 요렇게 넣고 작업을 하는데, 이 실리콘 패드를 놓고 작업을 하면 올리는 게 작업이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요 저희 카드를 만든 게 있어서 이 카드를 깊숙이 넣은 다음에 소매에다가 여기에 템플레이트를 대고 8cm를 맞추고 요 중심선 기준으로 사자의 한 왕관의 꼭지점이 여기에서 수직이 되도록 맞춘 다음에, 네, 기계를 똑같은 조건에서 누르게 됩니다. 요 배지는 지금 프리미어리 같은 경우는 프로타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리그앙 같은 경우도 이런 플러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뭐 피파 클럽 월드컵도 이런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세리아, 그러니까 그 라리가, 라리가는 현재 PVC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리그, 이탈리아 리그에서 사용되는 이탈리아 리그용 그 세리아 배지는 다 실리콘으로 제작이 돼서 예,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프린팅과 배지가 다 완성이 돼서 프린팅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프린팅 작업을 저희가 판매를 해보고 아니면 저희가 여기 그 레플리카로 오시는 분들하고 저희 대화를 나눠보면 되게 레플리카를 마킹까지 한 상태로 의외로 손님들이 입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 유니폼 입으시냐고 물어보면 탭 달려있는 새로 갖고 와서 마킹을 해달라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쭤보면 그 부분을 마킹에 어떤 데미지가 있을까봐 옷을 못 입는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그게 이제 상당히 의아한 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프린팅은 이렇게 만져보면 표면 그 프린팅 자체 두께가 굉장히 그 두꺼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얇죠. 얇아서 많은 분들이 쉽게 찢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 PL 프린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들에게 프린팅을 찢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지금 손으로 잡고 찢으려고 이렇게 강한 힘을 줘도 쉽게 안 찢어집니다. 이게 텍스타일처럼 되어 있는 PVC라서 이 유연성도 있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서 엄청나게 힘을 가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늘어나긴 해도. 늘어나는 경우 기계를 누르면 다시 펴져요. 그 다음 넘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엄청 그래서 이 마킹을 한번 부착을 하게 되면 떼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이 자체가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그래요. 엄청난 힘을 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도 찢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킹이 손상이 될 거를 우려해서 손님들이 못 입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의 프린팅은 이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편하게 입으셔도 돼요. 그리고 세탁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분들이 손 세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울 샴푸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 프린팅 제품 되어 있는 제품에 울 샴푸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울 샴푸 같은 경우는 유기성이라 그러죠. 네, 그것 때문에 이 프린팅의 접착력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이 유니폼 레플리카에 마킹이 되어 있는 유니폼을 세탁을 하실 때는 울 샴푸가 아니라 일반 세탁 세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보여드렸듯이 이 네임이나 이 프린팅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세탁기를 막 돌리시더라도 실제로 프린팅 데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데미지가.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면 대부분 어떤 손님들이 프린팅이 찢어졌다고 하거나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에 유니폼을 보관을 하실 때 이런 비닐백에 마킹된 상태로 이렇게 닿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한 10년 뭐 이렇게 지난 달라붙어서 찢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실제로 이 프린팅 옷에 그 데미지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들은 이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등이 어디 닿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킹 부분이 예를 들어 백팩을 매게 되면 백팩의 등판 여기를 닿겠죠. 그게 장기전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기대서 소파 같은 데 기대서 등을 대고 있거나 운전을 하면서 이 등 부분이 오래 닿아 있으면 여기에 데미지가 가고 그 데미지가 장기간에 걸쳤을 경우에만 찢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호날두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입는 옷은 한번 입고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모든 훈련 장비는 축구화와 신가드를 제외한 모든 것은 구단의 재산이에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복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뭐 유니폼을 관중 속에 던져줄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신가드와 축구화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선수가 훈련장에 들어갈 때도 자기 사복을 입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 상태로 나와야 되고 경기장에 들어가서도 경기장에 들어갈 때 팀복으로 지급한 제품이 아니면 모두 구단에 그대로 양말까지 다 반납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수가 유니폼을 던져줬다 그러면 그 유니폼 가격만큼 주급에서 차감이 되거나 해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구단에서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주급에서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대개 아디다스랑 레알 마드리드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아디다스와 레알 마드리드 상의 금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수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과 스폰서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양자 사이에서 금전 거래,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될 것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물품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구단에 지급되는 거에서 개인의 물품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리버풀에 살라 프린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살라가 경기에 입도록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이 자체 소유권이 살라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구단 재산이고, 이 구단 재산들은 선수들이 입고 반복 세탁을 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입고. 그리고 유럽의 날씨에서는 아시겠지만 해가 쨍 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훈련이 끝나거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세탁을 하는 팀 매니저가 전부 세탁을 한 다음에 그 뭐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빨래기로 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기가 보통 온도가 90도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건조를 한 다음에 그 상태를 꺼내서 다음 훈련이나 다음 경기 때 입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린팅과 관련된 거에 대한 것들은 아마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대개 다 아마 프린팅의 성질, 그 다음에 프린팅 작업의 과정 뭐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레플리카를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